지금까지 시중에서 산 제습제는 버려라. 천연 제습제로 습기 제거 완료. 파이팅! 비가 오는 날에는 온 집안이 눅눅한데 에어컨을 틀어도 습기를 오롯이 제거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물속에 있는 기분입니다. 전기세 감당 가능하세요? 아, 내는. 그래서 영원으로 친환경 제습제 만들어 봅시다. 먼저 테이크아웃 했던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굵은 소금 그리고 마른 물티슈를 준비해주세요. 일회용 컵의 뚜껑에 마른 물티슈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뚜껑에 굵은 소금을 넣어줍니다. 굵은 소금의 역할은 염화칼슘인데 염화칼슘은 흡수성이 매우 높고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 제습제를 만들 때 사용하면 딱 좋습니다. 소금이 담긴 뚜껑을 일회용 컵 위에 올린 다음 다시 한번 마른 물티슈를 위에 덮어주고 고무줄로 고정해주면 친환경 제습제 완성! 전 일주일 정도 넣어뒀는데도 장마철이라 그런지 벌써 눅눅해졌네요. 효과 짱! 만약 기존 제습제에 염화칼슘만 다 사용한 거라면 제습제 비닐을 뜯어 안에 있는 물은 버려주고 제습제 통 안에 굵은 소금을 넣은 다음 마른 물티슈를 올려주고 뚜껑을 끼우면 리필 성공! 영원으로 만드는 친환경 제습제 한번 따라해보세요. 장마철 습기 때문에 끈적거리는 바닥? 바닥에 이것만 뿌려주면 뽀송한 바닥으로 바뀐다는 사실. 파이팅! 장마철에 끈적거리는 바닥 그냥 두면 찝찝함은 물론 온 집안의 발자국이. 그러니 바로 청소해봅시다. 장마철에 바닥이 유난히 끈적거리는 이유는 바닥의 먼지와 사람의 땀 그리고 습기 때문에 끈적거리는 것인데 그래서 보일러를 살짝 틀거나 천연 제습제를 이용해 집안의 습기를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끈적해진 바닥은 식초를 사용해 청소하면 됩니다. 먼저 식초와 물을 1:3 비율로 잘 섞어준 다음 분무기통에 넣어주세요. 그 다음 바닥 청소를 해줄 청소포에 찹찹 뿌려준 다음 쓱싹 하고 바닥을 닦아주면 끈적이는 바닥이 뽀송하게 됩니다. 바닥에 직접 부어 쓰는 것보다 뿌리면서 사용하는 게 더 많은 면적을 닦는데 효율적입니다. 혹시 식초 냄새가 너무 싫다는 분들은 구연산으로 대신하세요. 구연산과 물을 1:9 비율로 잘 섞어준 다음 식초와 같은 방법으로 바닥 청소를 한 다음 마른 걸레로 마무리해주면 뽀송한 바닥으로 변신. 장마철엔 이렇게 청소하세요. 이걸 여기다 뿌리라고요? 당신의 돈을 아껴주는 꿀팁, 알뜰한 살림집입니다. 깨끗한 집을 위해 화장실, 거실 열심히 청소하는데 사실 매우 힘들죠. 그럴 땐 붉은 소금으로 청소해보세요. 알뜰한 살림집이 알려드립니다. 창문을 열어두면 미세먼지가 들어와 바닥 청소를 해야 돼서 곤란하셨죠? 그럴 때 굵은 소금을 바닥에 뿌려보세요. 굵은 소금을 바닥에 뿌리고 밀대로 마찰을 일으킨 다음 청소기로 굵은 소금을 흡입해줍니다. 소금을 뿌리는 이유는 소금이 미세먼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수월하게 청소할 수 있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굵은 소금을 활용해보세요. 다음은 세제 없이 빨래하는 법. 소금은 각종 세균을 박멸하는 효능이 있어 세제 대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소금을 치약처럼 사용했답니다. 걸레를 소금물에 담그고 손빨래하면 물로만 세탁했을 때보다 훨씬 세균이 적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변기 청소. 변기 안에 소금을 넣고 따뜻한 물을 뿌려 소금은 녹인 다음 30분간 방치해주세요. 그 다음 솔로 닦아주면 변기도 세제 없이 청소 완료. 굵은 소금으로 미세먼지도 청소하고 세제 대신 사용할 수 있으니 한번 따라해보세요. 비가 오는 날엔 옷에서 신내가 난다? 이렇게 하면 꿉꿉한 신내 간편하게 제거합니다. 파이팅! 장마철엔 섬유유연제 잘 넣고 빨래해도 빨래에서 신내가 나더라고요. 장마철 빨래 신내 이렇게 잡으세요. 구독하고 보고 계시죠? 구독 안 하면 삐짐. 신내 난다고 설마 섬유유연제를 왕창 넣는 건 아니죠? 신내가 나는 이유는 모락셀라균이라는 박테리아 때문인데 습도가 높은 곳을 좋아해 주로 장마철 빨래에 번식합니다. 모락셀라균은 세제 찌꺼기, 땀 등을 먹기 때문에 섬유유연제를 오버해서 넣는 건 안 됩니다. 이런 세균을 제거하려면 세탁하고 난 빨래를 팔팔 끓는 물에 넣어 소독한 다음 옷감이 상할 수 있어 10분 정도 추천합니다. 세탁기에 넣어 탈수하면 끝인데 삶는 것이 번거롭다면 흰색 빨래의 경우 70도에서 80도 물에 담가둔 다음 과탄산소다 반컵 정도 넣고 5분에서 10분 기다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검정이나 색깔이 있는 빨래는 과탄산소다를 넣으면 색이 빠질 수 있어 과탄산소다 대신 탄산소다를 사용하세요. 베이킹소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베이킹소다는 과탄산소다보다 세정력이 약해 신내를 제거할 만큼 넣으려면 어마어마하게 넣어야 한다는 사실. 아무튼 이렇게 삶아준 빨래는 탈수 후 건조대에 걸어줄 건데 면들이 겹치지 않게 넓게 걸어주고 신문지가 습기를 먹어주니 빨래 사이에 신문지도 함께 널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장마철 빨래 신내 이렇게 간단하게 제거하세요. 축축한 채로 방치하면 꿉꿉한 냄새나는 수건으로 바뀐다. 이렇게 세탁만 해도 신내 해결 완료. 파이팅!
분명히 수건은 문제없고 발도 잘 씻었는데 무좀이 생겼다? 아, 나한테 옮기기만 해. 이게 다 수건 관리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축축하고 뭉쳐있는 이런 수건은 무좀균이 살기 딱 좋은 장소라 세균이 번식하면서 수건에서 꿉꿉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욱, 이건 냄새가 너무 심해. 그냥 버리자. 냄새 난다고 버리지 마시고 뽀송하고 깔끔한 수건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한 수건은 물기가 있는 상태로 세탁 바구니에 넣어두면 바구니 전체가 축축해져 쉰내의 원인이 되니 말린 후 바구니에 넣어주고 세탁을 할 때는 과탄산소다를 넣어 함께 세탁합니다. 뜨거운 물과 과탄산소다가 바로 만나면 빨랫감에 얼룩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과탄산소다를 녹인 다음에 어느 정도 식은 후 넣어주세요. 5분간 세탁하고 난 뒤 1시간 정도 그대로 담근 다음 다시 세탁해주세요. 그러면 쉰내 제거 성공. 근데 나만 귀찮아? 그쵸. 그래서 전 발수건은 기조토로 바꿨습니다. 기조토가 물을 빠르게 흡수하는 소재로 세균이 번식할 시간 없이 건조되어서 많이들 사용하더라고요. 옷 그냥 밟으면 흡수되는 거야? 그렇지. 기존처럼 발을 수건으로 닦고 다시 잘 말리고 할 필요 없이 착착 발에 물기를 제거해주고 지나가기만 하면 끝. 근데 세척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기조토가 더러워졌을 땐 사포로 사사삭 갈아주고 샴푸로 한번 싹 세척해주면 끝. 이렇게 내구성이 좋은 기조토 말고도 말랑한 기조토 발매트도 있답니다. 발매트 아래에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어 위에서 춤을 춰도 오케이. 벽면에 붙여도 될 정도? 그렇게까지 해야 해? 이렇게 얇아도 물을 빠르게 흡수하고 건조시키는 것은 똑같아요. 세척할 때도 사포질 없이 물만 뿌려도 깔끔해지네요. 오히려 좋아. 발수건 대신 더 간편하게 사용하고 싶다면 기조토 발매트를 사용해보세요. 이번 여름 전기세 폭탄 피하는 방법은? 이번 달은 더 적게 나옵니다. 아들, 저만 더운가요? 이렇게 더운 날씨엔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틀게 되는데 벌써 전기세가 걱정됩니다. 한순간에 통장. 그래서 알아보니까 어떤 곳에선 에어컨을 계속 틀고 있는 게 전기세가 덜 나온다고 하고 또 다른 곳은 껐다 켜는 것이 오히려 싸게 나온다는데 어떤 방법이 맞는지 바로 알려드립니다. 우선 우리 집 에어컨이 어떤 형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에어컨 옆에 정보 스티커를 보면 되는데 인버터형 에어컨의 경우 전격 능력이 3단계 또는 2단계로 세분화게 되어 있고 정속형은 별도 구분 없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 에어컨은 모델명 8번째 자리에 숫자 7 또는 9가 있으면 인버터입니다. 혹시 스티커가 안 보인다면 인버터형의 경우 간혹 에어컨 앞에 표기되어 있거나 제품 상세 페이지에 인버터라고 쓰여 있을 겁니다. 반면 에너지 소비율 등급이 5등급이라면 정속형인 경우가 높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당장 검색하러 갑니다. 총총총. 인버터형이란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실외기가 꺼지지 않고 최소한의 전기로만 실외기를 가동하는 형태로 껐다 켰다가 하면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인버터형은 더운 날에는 쭉 키는 것이 좋습니다. 정속형이란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실외기가 꺼지고 다시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실외기가 돌아가는 방법으로 정속형 에어컨은 튼 만큼만 전기세가 나오는 것으로 한 번에 세게 두세 시간 틀고 끄는 것이 더 저렴합니다. 또한 형태가 달라도 에어컨 필터만 잘 청소해도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필터도 항시 청소하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실외기 관리도 중요합니다. 실외기가 과열되면 뜨거운 바람이 나오면서 화재 위험도 있고 실외기 뒤를 물건으로 막으면 냉방 효율이 떨어져 전기요금이 더 나오게 됩니다. 실외기 위쪽에 햇빛을 반사할 커버를 달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 실외기가 집안에 있는 아파트의 경우 물건을 치워주세요. 추가로 에어컨을 틀고 더 빠르게 시원해지고 싶다면 에어컨을 틀 때는 위쪽으로 바람 방향을 설정하면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고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서 공기가 시원하게 순환됩니다. 그래서 선풍기와 함께 틀면 공기의 흐름이 더 빠르게 이동하여 함께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따 시원하다. 그리고 집안에 습기가 적은 것도 시원한 집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습 관리까지 해주면 더 효율적입니다. 이번 여름 전기요금 아끼며 더위 이겨내봅시다. 휴가 가는 날 비 올까 걱정된다고요? 일기예보만 자꾸 보지 말고 어플 하나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아들, 여행 준비 중엔 날씨 체크는 필수인데 추울 수 있으니까 긴팔? 아니면 더우니까 반팔? 아님 다 챙겨가? 걱정! 멈춰! 이젠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지도 앱을 사용하면 됩니다. 카카오맵, 네이버 지도 모두 가능. 먼저 어플에서 떠나고자 하는 지역을 검색한 다음 이 버튼을 눌러주면 CCTV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도 아래 버튼에서 CCTV 버튼을 눌러주면 확인 가능. CCTV를 통해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비가 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CTV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는지 어디 부분이
부분에서 막히고 있는지 바로 확인 가능해요. 하나하나 눌러 확인하기 번거롭다면 문자 한 통만 보내면 됩니다. 1588-2504에 출발지와 목적지를 보내보면 1분 이내에 예상 시간과 총 거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정체 구간도 전달해주니 출발 전에 확인해보세요. 휴가 전에 꿀팁 잘 확인하셔서 즐거운 여행 보내고 오세요. 이렇게 효과 있다고? 돈을 아껴주는 꿀팁, 알뜰한 살림집입니다. 여름이라 그런지 눈앞에 아른거리는 추파리의 모기까지 제 분노 버튼이 눌렸습니다. 벌레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름철 벌레 한 방에 퇴치하는 방법 알뜰한 살림집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눈앞에서 알짱거리는 추파리부터 제거해봅시다. 준비물은 식초와 과일 껍질, 주방세제, 그리고 랩과 일회용 컵까지 준비해주면 됩니다. 일회용 컵에 식초 3분의 1컵, 과일 껍질 넣고 달달한 과일 껍질이나 설탕, 꿀, 올리고당 같은 당류를 식초만큼 넣은 다음 주방세제 3번 펌핑 잘 섞어주고 랩을 씌운 후 초파리들이 들어갈 구멍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새콤달콤한 냄새에 빠져 이 트랩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더 간단한 방법은 그냥 먹다 남은 콜라면 됩니다. 콜라 뚜껑을 구멍 내주고 닫아주기만 하면 이 달콤한 냄새로 초파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초파리를 처치했다면 이젠 모기 차례. 먼저 큰 페트병을 반으로 잘라줍니다. 그 다음 따뜻한 물 2컵, 흑설탕 3스푼 넣어줍니다. 그리고선 베이킹소다 1스푼까지 넣고 섞어주세요. 아까 자른 페트병 입구를 안에 넣어주고 검은 봉지로 빛이 통하지 않도록 감싸주면 완성입니다. 물이 반사되면 모기가 쉽게 접근하지 않는다고 하니 꼭 빛을 차단시켜주세요. 모기들 호락호락하지 않구만. 흑설탕과 베이킹소다가 섞이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이를 모기가 사람 숨으로 착각한다고 하네요. 이 바보 같은 녀석들. 눈앞에서 알짱거리는 여름철 벌레들 이렇게 간단한 트랩으로 완전 박멸하세요. 이걸 이렇게 청소한다고? 돈을 아껴주는 꿀팁 알뜰한 살림집입니다. 벌써 더운 2월이네요. 오늘부터 에어컨을 사용할까 하는데 어디서 꿉꿉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범인은 바로 에어컨. 에어컨 셀프로도 청소할 수 있다는데 알뜰한 살림집에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어컨의 코드를 빼주고 에어컨마다 홈이 있는데 이 부분을 눌러 에어컨 뚜껑을 열어주세요. 이 필터를 꺼내 세척할 겁니다. 꺼낼 때 먼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그래서 신문지나 비닐을 깔고 하면 되지롱. 필터는 물로 먼저 세척하고 그 다음 치약으로 구석구석 청소해줍니다. 그 다음 그늘진 곳에 말려주면 필터 청소 끝! 다시 본체를 보면 여기저기 먼지가 가득한데 전체적으로 물티슈로 쓱 닦아주시고 중성세제 물이 담긴 세정액을 뿌리고 칫솔로 살살 닦아냅니다. 깨끗한 물을 다시 뿌려주면 끝! 뿌린 물들은 에어컨 안에 있는 배수관으로 빠져나오니 괜찮습니다. 이제 환풍팬을 청소해야 되는데 에어컨을 분해하여 청소하기엔 셀프로 하긴 어렵고 업체를 자주 부르기엔 부담이 된다면 이 눈썹 브러쉬로 해결하세요. 그냥 닦으면 팬이 자꾸 돌아가니 나무젓가락으로 고정해주고 나서 브러쉬를 안쪽에 넣고 쓱쓱 청소해주세요. 그럼 환풍팬 안쪽이 깔끔하게 청소된답니다. 저희 산지 1년차 안 돼서 먼지가 적네요. 분해했던 걸 다시 끼우고 마지막으로 송풍으로 30분 동안 틀어주세요. 그러면 내부 물기가 완벽하게 말리면서 곰팡이 발생을 줄일 수 있답니다. 분해하기 어렵다고 청소 미루면 우리 가족 건강에 안 좋으니 이렇게 청소해보세요. 이걸 이렇게 청소한다고? 돈을 아껴주는 꿀팁 알뜰한 살림집입니다. 지난번에 벽걸이형 에어컨 청소를 했는데 오늘은 김연아 에어컨으로 불리는 삼성 에어컨을 청소해보려 합니다. 꿉꿉한 냄새가 난다고 바로 업체 불러 큰돈 쓰지 말고 셀프로 먼저 청소해서 해결해봅시다. 혼자서도 간단한 청소 방법 알뜰한 살림집이 알려드립니다. 벽걸이형도 먼지가 엄청 많았는데 과연 이 에어컨은 어떨지 한번 오픈해봅시다. 먼저 에어컨 뒤편에 있는 먼지 필터를 빼고 필터를 치약을 활용하여 닦아냅니다. 뒤편에 있는 열 교환기 쪽에도 먼지가 있다면 손 세정제를 묻히고 먼지를 닦으면 날리지 않고 닦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쪽 송풍구를 청소할 건데 앞쪽 판넬은 손으로 똑 떼어내면 떨어집니다. 이 부분을 드라이버로 풀어 분리해줍니다. 전동 드라이버면 더 편하겠죠? 윗부분은 커버 양쪽 사이드를 잡고 들어 올리면 간편하게 분해되네요. 이 팬 부분에 보면 이렇게 생긴 케이블이 보이는데 여기를 분리해주고 날개 커버 부분은 윗부분에 빼는 고리가 있어 반대로 돌려 빼주면 됩니다. 이 팬 부분의 먼지는 중성세제 물을 묻힌 걸레로 닦아주고 냉각핀에도 분무기에 넣고 분사형이 아닌 직선형으로 뿌리고 칫솔로 쓱쓱 닦아주세요. 그 다음 다시 순서대로 조립해주면 에어컨 청소 끝! 청소 후 30분 이상 미풍으로 틀어주면 내부의 물기가 완벽하게 말라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을 구해줄 에어컨 미리 청소하고 사용하세요. 선풍기 청소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덕분에 먼지가 1도 없어. 아들. 1년 만에 먼지가 이만큼? 그대로 쓰면 먼지는 먼지대로 먹게 되어 단명할 것 같네요. 간편하고 효과있게 청소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선풍기를 분리해줘야 하는데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설명서를 확인한 후 분리해주세요. 저희 제품의 경우 이 부분의 나사를 빼주고 커버를 돌려 빼주면 분리 성공. 선풍기 망을 보면 먼지가 사이사이 끼어있어 닦을 때 구석구석 닦아줘야 하는데 이때 스펀지에 칼집을 내어주고 칼집 보니까 칼집 삼겹살 땡기네. 샴푸를 묻힌 다음 선풍기 망을 닦아내면 구석구석 먼지가 깔끔히 제거됩니다. 선풍기 날도 똑같이 닦은 다음 하루 정도 말려주면 끝입니다. 구독하고 보고 계시죠? 구독 안 하면 삐짐. 그런데 이렇게 매번 청소하기 번거로우시죠? 선풍기에 먼지가 생기는 건 날개와 공기의 마찰로 정전기가 발생하고 그래서 먼지가 묻는 것인데 이 린스를 선풍기 망과 날에 발라주면 코팅 효과로 정전기 발생이 적어 먼지가 덜 생깁니다. 린스까지 잘 발라줬다면 다시 원래처럼 조립하면 깨끗하고 향기로운 선풍기가 됩니다. 선풍기 청소할 땐 린스 바르는 것 잊지 마세요. 수박! 두드려서 고르지 말고 보기만 하라고요? 이 세 가지만 확인하면 바로 꿀수박 당첨입니다. 아들! 여름인데 수박 없이는 못 살죠. 그런데 같은 수박이라도 어떤 수박은 밍밍하고 어떤 수박은 달콤한데 애꿎은 수박 두드리지 말고 이것만 확인하세요. 먼저 수박의 꼬리와 배꼽을 확인해보세요. 여러 수박 중 꼬리가 돼지처럼 꼬여있는 수박이 맛있는 수박. 꼿꼿한 꼬리는 아직 어린 수박이라 꿀수박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배꼽도 제일 좁은 걸로 고르세요. 배꼽이 작은 건 암수박, 배꼽이 큰 건 숫수박으로 암수박에 당분이 더 많아 맛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박의 줄무늬가 선명하고 이렇게 하얀 가루가 묻은 수박으로 골라주세요. 매끈한 수박은 아직 덜 자란 어린 수박이니 내려놓아주세요. 맛있는 수박을 골라줬으니 먹기 좋게 손질해볼까요? 수박을 반으로 잘라준 다음 이 반통은 칼각을 유지하며 깔끔하게 잘라봅시다. 수박의 꼭지 부분도 잘라줘 최대한 사각형을 만들어주세요. 사이드도 다듬어주고 아싸 짜투리 수박은 내가 먹어야지. 모서리 부분까지 잘 다듬어주면 완전한 수박만 남아있습니다. 이제 보관할 용기에 맞춰 수박을 잘라주면 됩니다. 예쁘게 밀폐용기에 넣어주면 보기도 좋고 맛도 좋아 손님용으로 드리기도 좋습니다. 남은 반통은 수박씨 없이 담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수박은 씨가 없었다. 이 수박을 보면 Y자가 은은히 보이는데 이 Y자대로 잘라주면 돼요. 자르기 전에 수박이 둥글어서 자르기 위험하니 밑부분을 살짝 잘라 평평하게 만들고 자르세요. 평평해졌으니 다시 Y자로 잘라주고 이 검은 줄무늬에 수박씨들이 있어서 검은 줄무늬대로 수박을 잘라주면 씨가 겉면에 바로 보여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은 수박을 모조리 자르고 씨를 제거한 다음 밀폐용 통에 맞춰 잘 잘라주면 씨 없이 먹기 편한 수박 담기 성공. 이번 여름은 꿀수박으로 잘 골라 맛있게 먹어봅시다.